여기서 알았지. 이거, 아 이건 승부권 아니다. 이거 나오면 좀 논란되는 거 아니야? 서울대 생기부.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 허우야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수시로 서울대 정치외교와 언론정보에 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특별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민영쌤을 운영하고 있는 입시 컨설턴트 민영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에서만 뵀던 민영쌤. 저를요? 아, 저 진짜 많이 봤죠. 아, 진짜요? 저 고등학교 때도 봤어요. 우와. 저도 부부형 나온 거 다 봤고. 아, 맞아.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 생기부 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고! 아, 일단 호야 생기부를 먼저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호야님 무슨 전형으로 오셨죠?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일반 전형으로 네.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종이다 보니 내신이랑 생활기록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내신은 학업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보는데 서울대학교 학종 같은 경우는 내신을 숫자로 줄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입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학기별 성적 추이도 보고 과목별 강점도 보죠. 그래서 호야의 학기별 내신을 보면 일단 총점은 1.56이고요. 네. 1학년 1학기 때가 1.41, 1학년 2학기가 1.67, 그 다음 1.79, 1.34, 1.59 이렇게 내신 추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크게 꺼지는 부분도 없는데 막 1.0을 찍은 적은 없는 그 정도 내신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2학년 1학기 때 조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 수학도 네. 3이 뜨고 이때가 약간 놀던 때인가요? 이때 제가 네. 시험을 볼 때 밤낮이 바뀐 상태로 시험을 봐가지고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밤 새고 시험 보고 자고 새고 시험 보고 자고 해가지고 그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패턴을 다시 찾으신 거죠? 그쵸. 그때는 잠도 푹 잤고 공부법도 좀 잘 생각을 해놔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시험을 네,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뭔가 일을 가셨나 봐요. 네, 그때 제외국어 말고는 다 1등급으로 만회를 하시고 마지막 학기도 사회랑 제2외국어만 조금 삐끗하고 거의 1.0에 수렴하는 내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야의 내신은 1.56인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1.3, 1.5, 1.7이 되게 큰 차이처럼 느껴질 순 있지만 서울대는 원래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1.5라고 해서 서울대를 떨어지고 뭐 1.2라고 해서 무조건 붙고 이런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3 친구들까지는 아직은 수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호야 때도 수상이 들어갔죠? 네네. 그럼 수상을 학업 역량에서 같이 볼 텐데 수상의 의미는 우리 내신 과목 중에 좀 부족한 과목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가장 커요. 그래서 호야는 수학 성적이 조금 그나마 밀리다 보니까 수학 수상이 있으면 좋은데 수학 수상이 없어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뭐 나머지는 학기별로 하나 고를 법한 뭐 국어나 경제, 뭐 글쓰기 관련 수상들은 충분히 있어서 아마 수학만 조금 아쉽고 나머지 수상은 괜찮은 정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신 성적을 받고 이제 생활기록부 내용을 볼 텐데 이것도 먼저 총평을 들어볼게요. 본인의 네. 생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언론에 미쳤다. 저는 1, 2, 3학년 때 그냥 진짜 언론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론에 미친 생기부다. 좀 리더십이 좀 있지 않나. 아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맞아. 일단 네. 생활기록부 내용을 볼 때는 충실성이랑 심층성이랑 다양성을 위주로 봐요. 일단 충실성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냐 얼마나 똑똑하냐를 떠나서 근데 그 충실성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행사란 행사는 다 맞죠. 리더십이란 리더십은 다 이렇게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심층성이 이제 서울대에서 특히 조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언론으로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생기부 항목이 다 언론으로 연결이 되고 충분히 자료조사를 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볼 텐데 일단 잘 쓴 거부터 볼까요? 못 쓴 거부터 볼까요? 맨은 먼저 맞는 게 낫죠? 맨은 먼저 맞는 거.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을 조금 못 쓰던 시절. 아, 뭐 네. 아무래도 1학년이겠죠. 그쵸, 1학년 그쵸. 때는 좀 생기부를 열심히 쓸 때가 아니니까 그쵸. 6페이지에 1학년 첫 문단만 읽어주실까요? 전문 직업인 초청 행사에서 아나운서를 선택하여 아나운서가 하는 일 항상 다르고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뭐 언론이랑 비스무리하긴 한데 네. 일단 꿈이 아나운서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아나운서가 우리 학생들이 좀 흔히 기재하는 뻘짓 문장인데 네. 이게 대학의 학과랑 별로 연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어떤 교수님이 보더라도 딱히 매력적으로 느끼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때 아나운서가 꿈이셨나 봐요. 2학년 때는 아나운서를 하려고 그러고 진짜요? 3학년 때 뉴스 앵커로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이 점점 구체적이어진 거구나. 네네. 이 아나운서를 꿈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뭐 스피치나 방송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언론이랑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을 좀 보완을 해줘야 생기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잘 하셨어요.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게 진로 독서
읽기 활동이 있어요. 이게 2학년 진로 활동인데 이 부분이 되게 잘 쓰여 있더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뉴스가 될까를 읽고 언론인의 내면적 고충과 불투명한 미래, 국자의 이익이 능력, 고향 등을 제시하여 청중의 호평을 받음. 여기서는 심층성이 좀 드러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바른 임성과 품위, 긍정적인 마음, 중요한 자질 이런 좀 태도적인 구수적인 내용이 많았다면 이제는 아예 주제를 언론사와 기자의 수직적인 관계 이렇게 잡아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한 내용이 들어갔죠. 이 사이에 생기부 챙기는 법을 조금 터득을 하신 건가요? 그쵸. 1학년 때는 사실 생기부를 챙긴다고는 생겼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힐 때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생기부를 챙겨야겠다라는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요즘 문과 학생들이 미디어랑 언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팁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제가 보통 현역 친구들의 생기부를 받아보면 이렇게 언론이나 미디어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 잘 없고 요즘 SNS의 영향력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좀 가벼운 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정보학과에서 본질적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의 컨셉은요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는 거였어요. 문제점을 꼬집고 내가 이걸 바꿔보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았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컨셉을 좀 잡고 갔고요. 또 언론정보학과 생기부에서 제가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건 시의적절함? 그러니까 그때의 사회 이슈라든지 그때 중요한 어떤 이슈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전개한다던가 탐구를 한다던가 보고서를 쓰는 그런 어떤 생기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긴 그게 따로 갈 수가 없죠. 언론정보학과면 아무래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흔한 미디어 생기부가 요 8페이지 2학년 진로의 뒷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뉴스 미디어 분야를 맡아 사전 조사 활동을 통해 팀 가이드 역할을 했고 드라마 예능 뉴스 연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조작하고 리딩도 하며 직업 콘텐츠를 재체험했다. 이렇게 약간 영상 편집이나 프로그램 기획 같은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심층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네, 전공적 합성이 좋다고 느꼈던 게 3학년 진로. 사실 이게 모든 학생들 생기부의 거의 꽃이죠. 그렇죠. 개인 맞춤형 미래 진로 탐색 프로젝트 선거를 통해서 미디어 민주주의, 여러 학교 반영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며 훌륭한 감시자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 미디어와 언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그 학자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책 제목 같은 게 등장하면서 내용이 조금 깊어졌죠. 이 부분에서 아마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았을 것 같고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게 우리 고1, 2 친구들은 독서가 안 들어가요. 독서 챙겼던 거 기억나시죠? 네. 한 번도 안 들어가요? 이제 안 들어가요. 대입에 미반영이라 독서 안 들어가요? 독서가 안 들어가요. 꿀이죠. 우리는 독서 항목이 아니라 진로 활동에도 책 제목을 넣었잖아요. 그쵸. 시의적절하게. 네. 그래서 우리 호야가 했던 것처럼 책 제목을 적합하게 생기부 다른 란에 끼워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건가요? 2학년 때는 좀 더 언론에 깊숙하게 들어가고 3학년은 언론뿐만 아니라 이때 한창 또 코로나여가지고 미디어, 뉴미디어 이런 게 좀 성행을 할 때여서 미디어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저도 좋았던 게 그냥 언론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약간 수단이 돼서 뭐 정치에 효과를 미친다거나 아니면 요즘 미디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여러모로 탐색한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체에서의 인상은 굉장히 언론 관련해서 한우물을 팠다는 게 느껴지고요. 세특을 볼 텐데 요즘 친구들이 세특이 조금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독서도 없어지고 뭐 여러모로 뭐 자율동아리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세특도 약간 이 귀염둥이 내용이 1학년 때 있고 네. 이제 농익은 내용이 2, 3학년 때 있더라고요. 일단 귀여운 내용부터 보면 진로와 직업 요거를 읽어주실게요. 일단 되게 짧아. 여기서 알았지? 이거, 아 이건 특목고 아니다. 아 이거 나오면 좀 논란되는 거 아니야? 서울대 생기부 TV 진로와 직업. 가족이 TV 보는 걸 좋아하는데 TV에 나오고도 싶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도 싶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진로를 희망한. 뭐 겸사겸사 TV 나오고 싶기도 하고 네. 프로를 만들고 싶기도 해서 결국 나오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되게 귀염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특이한 게 사실 나머지 과목들은 1학년 때도 되게 길고 성이 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유달리 이 과목이 너무 좀 짧아서 이때 어떤 일이 사실 다른 사람이 챙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럴까요? 발표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네, 뭔가 중계를 세우는 발표가 아니라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진로를 뭐고 왜 진로를 하고 싶냐 이거 말해라 이거였어요. 이렇게 들어갈지 몰랐던 그쵸 그냥 이 제가 이 문장 그대로 말했어요. 아니 저는 가족이 TV 나오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막 만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진로를 희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적어주시고 이게 생기부에 나올 줄은 몰랐겠죠. 저 아무도 몰랐죠. 이게 흔히 드러나는 현상인데 분명 같은 학생이 쓴 건데 과목마다 세특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입사관이 감안을 해서 봐요. 아 이게 뭐 학생 귀책은 아니고 뭐 수업 활동이 좀 단순했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과목별 스타일이 좀 달랐나 보다라고 감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현역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장이 한두 개 있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채택을 잘 쓰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전공이랑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전공 관련해서 한우물을 파는 거죠. 근데 호야는 아무래도 후자가 좀 많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언론인을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으로 언론과 빅데이터에 대하여 참고하고 보고서를 제대로 얻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함의 느낌. 자 이게 이제 지독하게 연결짓기의 끝판왕이죠. 사실 그 아무리 미디어나 언정을 준비해도 수학이랑 연결시키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이게 일단은 그 수행평가였어요. 빅데이터에 관해서 찾아보다가 어떻게든 이제 저희 진로랑 연결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또 가디언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구현해가지고 사회 이슈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보고서를 썼었죠. 오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그쵸. 되게 품이 많이 들었겠다. 네, 여기서 저도 좀 좋다고 느꼈던 건 단순히 하나의 자료를 찾아보고 요약한 게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서 본인이 뭔가 하나의 요약본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학업 능력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게 읽었던 건 소설 동물농장을 읽고 가짜 뉴스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서평을 작성한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돋보이는 서평이다. 또 마찬가지로 언론이라는 이 관점에서 소설이랑도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혹은 진짜 사실과 관련된 언론의 역할까지 고민한 게 보이죠. 모든 세트를 다 언론이랑 정말 지독하게 연결을 시켰구나 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충실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호야가 이래저래 학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적이 많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건 리더십 부분인데 일단 1학년 때 체육부장을 하시고 2학년 때는 반장을 하시고 3학년 때는 전교회장을 하세요. 제가 지금도 과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진짜 생기부 채우고 싶어서 했다기보단 그냥 정말 그런 걸 순수하게 좋아해요. 감투가 많다고 느꼈고 요 정도면 무조건 가산점을 받죠. 또 이게 회장을 대충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전교학생회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적인 학생회 운영을 이끌고자 노력. 심지어 이게 고3 때예요. 맞죠.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참 사랑받는 회장이셨구나. 어쨌든 리더십도 되게 충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년부터 안 들어가지만 봉사도 빠질 순 없는데 봉사가 거의 레전드더라고요. 봉사 너무 많이 해서 1학년 때 165시간 보통 3년 내내 합쳐도 165시간 안 되거든요. 1학년 때 165, 2학년 때 85, 3학년 때 26. 확실히 이게 서울대 생기부는 그냥 이제 구색 맞추기용은 아니고 뭐든지 약간 넘치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딱 그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건 거의 운동선수급의 생기부를 보여주세요. 일단 1학년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마라톤도 하시고 검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2학년 때도 또 마라톤을 하세요. 행특이라 그러죠. 네. 행특란을 보면 체육대회나 스포츠 리그에서는 항상 축구 대표 선수가 팀에 포함되어 있고 연속골을 약속하며 뜨거운 여름에 운동장을 무인무진 움직이고 뛰어난 운동 감각을 보여준 얼마나 운동에 진심이었는지가 보이는데 아 이제 궁금한 거 네. 근데 이런 게 플러스가 될까요? 되진 않죠. 아 그래요? 되진 않는데 단호하시네요. 되진 않는데 그냥 이게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랑 학교 활동 열심히 한 게 다 어우러져서 되게 충실성이 좋은 학생이구나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본인의 성향이 드러난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기부를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제가 느낀 건 이제 언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학교에서 뭔가 엄청 챙겨줬다는 느낌보다는 학종을 좀 안 보내는 학교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인상이 느껴졌는데 실제로 어떠셨는지. 고생이 많았죠 3년 동안. 진짜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네. 저희 학교 선생님분들도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저의 한 줄 소개가 스스로 혼자 다 해낸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혼자 잘 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좋은 고등학교에 안 가서 하종은 글렀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네. 여기 산 증인이 있고 심지어 요즘 가장 핫하다는 언정에 가셨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호야 생기부를 털어봤으니까 이제 하루 생기부를 털어봐야겠죠?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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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하루 거 재밌어 나옵시다 고고.